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기. 싸워 이길 수 있는 용맹함. 내 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나이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 육군의 근간이자 정병육성의 요람, 선진강군 양성의 넘버원, 바로 육군훈련소입니다. 1951년에 창설된 육군훈련소는 세계 최고, 전군 최대 규모의 신병교육훈련기관입니다. 육군훈련소는 국방의무의 역사적 사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근간, 강군 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760여만 명에 이르는 장병을 양성하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사를 육성하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입니다. 입영 행사가 이루어지는 입영 심사대. 짧게 깎은 머리, 낯선 얼굴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지만 5주 후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늠름한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입영 장정들은 입영 심사대에서 3박 4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1일차에는 전투복과 전투화를 비롯한 개인 보급품을 받은 후 신체 검사와 인성 및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은 편지와 함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2, 3일차에 실시되는 특기 분류 심사는 전문 요원들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개개인의 면담과 전문 평가관들이 실시한 기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영 장정은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특기를 부여받습니다. 마지막 4일차에는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될 교육연대로 배치되며 신분도 입영 장정에서 훈련병으로 바뀝니다. 훈련병들의 공간. 개인별로 관물대가 구비된 생활관은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현대식 화장실과 훈련병들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실, 한 개 소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갖추어져 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대별 세탁실이 구비되어 있고 빨래망과 세제가 지급되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세탁 공장에서는 직무류와 전투복을 깨끗하게 대량 세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병 교육 훈련은 총기 수여식과 입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생명과도 같은 총기를 수여받은 훈련병들은 24시간 총과 함께하며 자신의 총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동화 교육을 받습니다. 전투복을 입는 방법부터 군대 예절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움으로써 군인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체력은 국력. 훈련병은 아침 점호 후 그리고 일과 후 1시간 이상 체력 단련을 실시합니다. 체지방 25% 이상으로 체력 단련이 힘든 훈련병들은 별도의 소대를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훈련병은 이외에도 모든 훈련의 기본인 제식 훈련을 통해 군인의 기본 자세와 군대 예절을 익히고 경계 근무관에 지켜야 할 수칙과 상황 조치 절차를 숙지하게 됩니다. 구급법 훈련에서는 내 전우는 내가 살린다는 마음으로 심폐소생술과 외상 응급처치 기술을 숙달합니다.
2주차에는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먼저 명중을 위한 사격술 예비훈련이 무한 반복됩니다. 드디어 실탄을 장전하고 한 발 한 발 표적을 향해 기록사격이 시작됩니다. 기록사격은 1대1 맞춤식으로 진행되며 60% 이상의 명중률을 목표로 훈련에 전념합니다. 건강의 필수 요건, 훈련병들이 가장 기다리는 식사시간. 육군 훈련소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울 훈련병들을 위해 매월 1회 훈련병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양가 높고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식료품만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식사 후 식기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되며 식기 소독 보관함에서 열풍과 자외선으로 자동 건조되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됩니다. 2주차부터는 훈련병 자치근무제가 적용되는데 중대장, 소대장, 본대장 훈련병으로 선발된 훈련병들에 의해 모든 일과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폭발하는 수류탄. 대지를 흔드는 수류탄의 위력에 훈련병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무사히 수류탄을 던지고 나오는 훈련병들의 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훈련병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화생방 훈련. 방독면 착용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정화통을 교체하고 물을 마셔보는 체험을 통해 실전 시 방독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훈련소 생활 기간 중 아프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육군 훈련소는 일일 단위로 교육연대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훈련 시엔 군의관과 구급차가 훈련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내 지구병원에서는 훈련병의 건강관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24시간 의무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전문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5개 대학병원들과 의료협약을 통한 위탁진료체계를 확립하여 훈련병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운영하여 훈련병들의 군생활 적응과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훈련병은 휴식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편지를 통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서비스를 통해 훈련병 가족들에게 수료식 정보와 부대 배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대 소개 및 입영 안내, 교육 과정 등은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인터넷 서신 작성과 연대 배치 조회도 가능합니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 신체 치수 측정과 포토존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훈련병 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도 휴일 종교 활동은 보장됩니다. 육군 훈련소는 이처럼 장병들의 정신 안정과 인격 수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인화 완성을 위한 4주차 훈련은 야외 종합훈련입니다. 야외 종합훈련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야간 훈련과 야외 수경을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갑니다.
신병교육의 하이라이트, 종합각개전투. 훈련병들은 그동안 숙달한 전투기술을 활용하여 1.5km에 달하는 전장 실상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전우와 함께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훈련병들. 이윽고 정상에 우뚝 서 함께 함성으로 외치며 승리감을 만끽합니다. 야외 종합훈련의 마지막 단계, 30km 완전군장 행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0kg의 군장 무게만큼이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숨이 차오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의 행군이 끝나고 연병장에 들어서는 훈련병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역경을 딛고 완주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뜨거운 함성과 서로에 대한 허기로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한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허깅 운동은 육군 훈련소에서 추진 중인 감사 나눔 운동의 하나로서 동고동락하는 훈련병들 뿐만 아니라 육군 훈련소 전 장병들이 서로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훈련할 땐 강하게, 쉴 땐 편하게. 일과가 끝난 후 훈련병들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생활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별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독서가 가능하고, 자기개발 추진계획서 작성을 통해 앞으로의 군생활 설계도 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며 여가를 즐깁니다. 마지막 5주차는 군인화를 완성하는 단계로서 정신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대적관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또 전과목 종합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실시한 훈련을 올바로 숙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훈련병들은 지난 5주간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함께해온 개인 장구류들을 다음 기수 훈련병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스레 정비합니다. 5주간의 모든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은 어느덧 신병교육 수료식장에 서 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경례를 하는 손끝에는 패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어떤 부대에 배치되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수료식을 끝으로 훈련병들은 정든 전우와 헤어져 각자의 부대로 배치되어 대한민국 육군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정의 전사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의 청춘들. 이제 그들은 최종의 대한민국 육군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조국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뿌듯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키워야 할 이유를 알려준 이곳,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입니다.